다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복잡하고 힘든 일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짐을 막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은 적 있으세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생각들 말입니다. 시편 55편의 다윗이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 다윗이 비둘기를 본 거죠. 막 구구구구 거리면서 먹이를 찾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죠. 갑자기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를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아, 나도 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다. 지금 막 폭풍이 불어오고 막 광풍이 몰아치는 이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평안한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 머물면서 거길 피난처로 삼아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비둘기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일까? 자, 다윗이 만난 사건이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지금 어떤 사건인지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시편 이 55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들리세요? 자,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말 중에 나오는 건데요.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되게 강렬하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막 폭풍우가 쏟아지고 막 광풍이 몰아붙이는데 휘몰아치는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디로 피할지를 몰라서 맨몸으로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은요 진통 속에 찢겨서 너무너무 아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두려워서 몸이 덜덜덜 떨리고요. 공포감에 몸서리치는 전율이 온몸을 덮는 아주 극도의 긴장상태, 공포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두려운 공포와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다윗이 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에게서 숨지 마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이유, 이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근심과 탄식이 생겨났습니까?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원수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근심하며 탄식하는 이유는요, 다윗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이 원수 때문이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놈이 내게 막 악담을 퍼부어댑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숨도 못 쉬게 막 압박해오면서 재앙을 쏟아붓고 나에게 화를 내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해요.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원수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니까 주구장창 강포, 이 폭력을 말하죠. 이 폭력과 분쟁이 가득 차 있고요.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그 성벽과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가득하고 악독, 압박, 속임수, 골목골목마다, 거리거리마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를 기도합니다. 무섭죠?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화와 분노를 쏟아내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달라는 다윗의 간구 역시 굉장히 무섭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다윗을 이처럼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원수, 그래서 하나님 그 혀를 좀 잘라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원수가 다윗과 가까운 동료, 다윗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자, 차라리 다윗을 책망하는 자, 비난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을 비난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다윗이 참을만 했겠다는 겁니다. 원래 원수 그러잖아요. 원수는 없는 것도 트집 잡아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게 원수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 잘났다고 높이는 자라면 그냥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다윗의 동료, 다윗의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친구, 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곧 너로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을 너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던 친구, 이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눈 친구, 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거닐던 친구,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축제에 참여했던 그 믿음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돌이켜서 배신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에게 악담을 퍼붓고, 자, 이 모든 것이 다윗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악담을 퍼붓고 분노를 쏟아붓고 뭐 이러면 이거 힘들죠, 아프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프고 또 쓰리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내가 믿었던 친구,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믿음을 같이 하던 그 신앙의 친구가 배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대로 이게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만 했다, 내가 피해버리면 그만이었겠다 얘기하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기에 더 쓰라린 고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곧 너로다 라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마치 그 우리 그 잘 아세요? 그 시저가 자신을 배반한 그 브루투스에게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 브루투스가요, 줄리어스 시저의 그 친구였는데 폼페이가 시저를 대항한 내란을 일으키자 폼페이와 함께 시저를 대항합니다. 근데 그 시저가 폼페이의 내란을 진압하고 그 시저야 그 자신을 배반했던 그 브루투스 친구를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이 다시 롱지누스라는 사람이 브루투스를 설득을 하자 브루투스가 자객을 이끌고 그 로마 원로원으로 상원으로 가서 그 시저를 죽입니다. 그때 죽어가는 시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이게 뭐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입니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 당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 줄리어스 시저보다 이 누굽니까? 다윗이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는 곧 너로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그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하는 거는요, 뭐 히브리 말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나를 배신한 그 친구가 얼마나 친한 친구였는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었던 친구,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배반했다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 사건은요, 뭐 나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뭐 그것도 상처가 남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믿었던 친구, 정말 가까웠던 사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그 배신이 가장 아프고 힘든 거죠.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할 만큼 믿었던 친구의 배신,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 사랑했던, 친밀했던 사람의 그 배신이 그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배신감은요 반대로 다윗이 저주를 퍼붓게 만들었어요.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들을 갑자기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나 다윗을 배신한 그에게 죽음이 갑자기 임하게 해달라고, 그를 산채로 스올, 음부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그 음부 스올인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 간구해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시편 55편의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할 것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비둘기처럼 날아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헛된 상상밖에 안 되는 거죠. 정작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또 그를 갑자기 죽여달라고 저주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대로 죽여버리십니까? 그대로 해주십니까? 아니시죠.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게 다윗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가 이어져요.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뭐 시간의 순서를 보시면 저녁, 아침, 정오 12시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어딥니까? 저녁부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해가 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과 또 해가 뜨고 날이 밝은 아침,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른 정오 12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가 지면요. 또 저녁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금식하며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야, 이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심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심스러운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스러운 것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탄식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탄식과 간구, 이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의 이유가 나오죠.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는 이전에 전쟁에서 경험한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나를 배신한 친구만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평안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편이 맞춰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울분이 가시지 않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막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교만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높아진 자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교활합니다. 자기와 화목하고 평화한 자를 칩니다. 굳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다 배반합니다. 말로는 듣기 좋은 말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전쟁과 칼이 있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하고 이 교활한 자들 하나님 공평과 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판을 구하는 다윗에게 어디선가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목소리일까요? 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명히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친한 친구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소리치면서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도망치고 싶어하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렇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어디로 피하고 싶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해서 정말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피해야지만 정말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요동치는 것들도 곧
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55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하는 변화무쌍한지 모르겠어요. 막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막 분노하기도 하고 저놈의 막 혀를 막 잘라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막 뭐 두려워 벌벌 떨기도 하고 뭐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의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전하죠.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맡기라고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원수 갚으려는 마음, 정말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원수 갚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백하죠.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55편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두려워 떨기도 하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막 분노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 결론적인 대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그 짐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주님께 맡긴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 그렇게 여러 번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모든 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5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보이십니까? 다윗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그 무거운 마음에 있는 짐들,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모든 짐 다 훌훌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다, 날아가버리고 싶다고 고백하는 다윗,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 다윗, 또 원수가 아닌 친구가, 정말 누구보다도 친한 그 친구가, 함께 성전을 거닐며 예배하던 그 친구가 배신했기에 그 배신감에 쓰라리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윗, 그 악함과 강포와 불의와 교활함에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다윗.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윗의 심령을 누르고 있었던, 뭐 변화무쌍하지만 다윗의 심령을 누르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 있잖아요. 어디론가 피하고 싶고 숨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감,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이런 무거운 짐들. 자, 이런 짐을 지고 고통하는 자에게 시편 55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을 믿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자, 도망쳐버리고 싶은 무거운 마음의 짐,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짐, 믿었던 정말 친했던 그 친구의 배신이라는 놀라고 아프고 쓰린 그 마음까지 여러분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죠?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정의할 수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줄로 믿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결단하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일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